이달 21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첫 직선제 회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 전 회장이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임한 후 진행되는 보궐선거인 만큼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사상 첫 직선제로 전국 금고이사장 1,291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안팎에서는 각종 비리로 이미지가 훼손된 만큼 청렴함이 새 후보의 자질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뭐 아시다시피 좀 어수선하고요. 그 여러 가지 그 투자 프로세스라든지 투자 심사 이런 데 있어서 어떤 투명성이 결여됐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굉장히 청렴하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좀 투명한 그렇게 돼야 아마 새마을금고의 평판을 다시 살릴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체율 상승 등 부실 확산 우려에 금융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 사태의 주요 원인은 금고 중앙의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무리한 부동산 PF 부실 대출이 이루어진 점, 금고 중앙회의 미흡한 심사 관리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조기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 부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금융 전문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1년 1.93%에서 올해 6월 5.41%까지 치솟은 상황. 자산건전성 재고를 위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회장 직무대행인 김인부 회장과 김현수 전 중앙회 이사, 송호선 MG신용정보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인부 회장은 박차훈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현재 새마을금고 서울 남대문 충무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현수 전 이사는 현재 대구 더 좋은 금고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박 전 회장에게 직언을 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부회장은 이사장으로 있는 금고에서 지점장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 내부 통제 소홀을 이유로 견책 조치를 받았고 김 전 이사 역시 맡은 금고에서 권역외 대출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송호선 대표는 새마을금고에서 외환위기 시절 단기 자금운용 팀장을 맡아 유동성을 확보했고 이후 자금관리부장 등을 맡으며 상호금융 경험을 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외에 추가 후보들이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3파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기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출사표를 던질 후보 면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